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도 다크에스트 던전 129주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직 감염도가 올라오지 않았네요. 별에서 온 존재를 좀 만나보려고, 이제 별에서 온 존재 좀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아직 선조템 못 모은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전하게 선조템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덱을 짜다 보니까, 정말 시너지 안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티 이름이 있어. 빛나는 황금이라고 하네요. 정말 아무 시너지가 안 나거든요. 얘는 표식지고, 얘는 뭐 출혈 저항 일으키고 중독 일으키는데 관계 전혀 없고요. 정말 아무 시너지가 없는데 파티 이름이 있다는 게참 놀랍네요. 한번 가보죠. 일단 길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니까 밥은 가득 한가득 주문하고. 요번엔 진짜 아무 욕심 부리지 않고 딸랑 선조템만 얻어오겠습니다.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덱도 좀 불안해요. 캐릭터가 좀 불안해. 스트레스 해소도 없고, 잠잠한 스트레스 해소가 되긴 하지만 앱은 잘 나왔네요. 아주 네모 반듯하게. 아, 근데 길이 없어가지고 환부 끓이기가 잘안 되네. 일단 요렇게 돌아가주고요. 기역자로 돌아가가지고 반붓 그리기 하자. 한 곳은 두번 늘리고 약간 팔자 비슷하게 돌아갔다 오죠. 돈이 필요하겠어. 촉수상 만들려면은 문장 750개 필요하던가요? 자, 슬슬 촉수상까지 노릴 때가 됐지. 아무것도 초기와 같이 버리기로 했죠. 근데 그럼 또 하다 보면 억울해진단 말이야. 이 악물고 버려야 돼. 선조템 좀다 모읍시다, 좀. 24. 인간 사냥꾼. 인간한테는 확실하죠.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표식 찍는 기술도 두 개나 있고, 뭐 여러모로 주인. 왜 벌써 병신이 됐냐? 시체 안 남겨서 더 깨꾸리고요. 괜찮아요. 이 친구가 있어. 스트레스 힐러 있습니다. 약간 약소해 보이지만 있어. 치명타면 약소하지도 않지. 근데 얘왜힐 기술을 두 개나 들고 있냐? 스트레스 너무 받는데요. 출혈 저항 많이 깎았네요. 뭐 어쩌라고. 인간 사냥꾼이 얘를 때려야 되는데 얘도 인간이죠, 사실. 야수처럼 생겼지만 반은 인간이다, 이 말이야. 개쩐다, 개쩔어. 이제 스트레스 너무 주는 것 같으니까 좀 자중시킵시다. 스트레스 이거 깎으려면 하루 종일 제 스트레스 해소해줘야겠네. 중독은 어차피 안 걸리잖아. 비도 오는 치명타 걸릴 확률이 좀 있긴 한데. 앞에 있는 애는 왠지 인간 사냥꾼이 한 방에 죽여줄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래, 치명타로 스스로 스트레스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 아, 일 남았네. 그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치명타가 터질 것만 같은. 터지긴 터졌는데 안 죽었네. 까비요. 스트레스 해소는 팔 닿는 곳에 때려야지.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이렇게 피가 잘 나냐? 갑옷을 입었는데. 이거 죽이면 스트레스 해소잖아.
faint hope blossoms. 초기화와 같이 버리기로 했죠.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상강도 전용 칼인데 사실 의미는 없어요. 선저템 나온 다음부터는. 컨셉질을 해서 출혈을 안 걸리는 놈한테도 출혈을 걸리게 만들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 아, 또 밥벌이네. 아, 이게 천벌 받는데. 초기화 같이 버리기로 해놓고 밥을 초기화 같이 버리네. 밥이 좀 오버스럽긴 해요.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잘 걸렸기 때문에 맵이 삥삥 어떤 길 다시 돌아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완전 일자로 된 맵이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또 현상금 사냥꾼 약을 팔아야 되나? 제가 도굴꾼과 더불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폭딜에다가 3열도 공격할 수 있고 뭐 너무 좋아. 뭐 필요하다면 유틸성도 좀 갖출 수 있고 표식팟 꾸릴 수도 있고 만능입니다. 아, 이놈 왜 남겼어. 43은 좀 뒤에 있는 놈 때리지. 방어력이 40%나 되네요. 깎을 수 있어. 응? 표시 찍고 방어력 깎고 자기한테 속도까지 5를 올려줘. 개사기 아니냐고. 깎을 수 있는데 미스했네. 스트레스 해소해주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이거 불경이라 사실 정전사가 때려줘야 되는데 방어력 있지만 표식 찍혔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까는 거지 뭐. 죽이나? 킥능성 있어요. 킥능성은 무슨 초기화 같이 버린다. 넌 힐러가 아니잖아. 그리고 1,2열 공격? 아니면 방어. 이게 더 안전하고 여러모로 좋긴 한데 좀 공격적으로 나가볼까요? 진취적으로. 아, 그리고 아까 소개를 안 했는데 얘가 허기의 봉인을 들고 있어요. 얘가 병이 촌충이거든? 아, 하지만 허기의 봉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계속 굽는 거지 뭐. 촌충 카운터. 그걸 왜 카운터 쳐야 되는지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어쨌든 촌충 카운터. 아, 이게 또 스트레스. 스트레스 때문에 뭘 할 수가 없구만. 둘이 기절한 길이 비스무리하네요. 아니, 맞추질 못하는 게 맞겠네? 원래 잘 못 맞춰요. 옆사람 놀란다고. 중독과 괴혈병이 같이 걸리는 요상한 앙상블이네? 아니, 옆사람한테 그 기상을 좀 같이 물려줬어야지. 치명타를 터뜨렸는데 왜 옆에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돼. 쳐맞을 때는 동시에 같이 스트레스 받더니만 공격할 때는 왜 따로야. 응? 기쁜 일은 혼자 하고 슬픈 일만 나눠? 이번엔 방어력 떨어지겠죠? 오케이. 야, 그냥 둘이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다. 손잡고 그냥 뭐 퍽 때려도 30이야 얜 치명타가 20인데 너무 개꿀 아닙니까? 야, 교회 진짜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전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성 전도사. 뭐 그냥 기본이 개꿀이네요. 수습해줄게. 밥 먹어봐. 우리 밥 졸라 많아. 아 그걸 네가 다 먹었냐? 뭐 잘했다. 우리 밥 많아. 정말 쏠쏠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게 생겼죠? 90%를 탐험을 해야 되니까. 인간. 아 약해. 약소하네요. 스트레스 주는 놈은 일단 기절시키고. 요러면 5에서 10이라. 아 그나마 빗나가냐. 괜찮아. 정전사가 때리면 죽을 수 있어. 문제는 뒤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지? 잠 한번 잘 걸 그랬네. 아이고 불구 되겠네 그냥. 요거 얘였나? 아 얘 아닌가 보다. 뒤에선 되게 약한데 앞으로 끌고 오면 졸라 세지는 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만 어떻게 견제하면 될 것이다. 는 착각이에요. 잠깐 너 인간이네. 얘도 인간이네. 그럼 죽어. 사약장에서 그냥 뭐 인간 형태가 너무 많네. 방어력이 좀 있으시다고요? 아 근데 너무 약해. 얘가 편지 칼 들어가지고 근접기술 확률 25% 올라갔는데도 너무 약해. 약소하구만. 시체 좀 누가 안 치워주나? 아 또 교회 열심히 다녀야겠네. 열심히. 아 치명타 맞았는데 스트레스. 아 왜 한 다리 건너서 스트레스를 받아. 왜 좀 개판인데요? 조금 남은 게 스노우볼 굴러가는데? 일단 죽이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되게 기분이 나쁘다. 이게 왜 스노우볼이 굴러가지? 괜찮아. 힐해 주실 거야. 믿습니다. 그래. 10씩 계속 회복하면 금방이에요. 위치가 참 거시기하네요. 앞에 다 정리되면은 얘가 앞에서 우리를 불구로 만들진 못할 거거든? 아 네가 선턴을 잡아버리네. 끌고 와. 이게 끌고 오는 것 뿐만 아니라 표시까지 찍어서 진짜 개이득이에요. 근접 계열 중에 최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약점은 있죠. 이동. 그런데 근접 계열 중에 이동에 약점이 없는 놈은 그 개사기 방패 파괴자밖에 없기 때문에 운둥인 더 약하죠. 얘보다 근접에서. 3열에서 공격 못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타지면은 정전사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기술이 있으니까 얘보다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3열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4열만 안 가면 되는 거죠. 최강 아니야? 치명타 좋아요. 교회 열심히 다린 모험이 있구만. 사탄이 반쯤 빠졌습니다. 그럼 전체가 좀 스트레스를 받아야 캠핑을 맛도 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캠핑할 맛이 안 나. 분위기를 해친다고 캠핑 분위기를. 한 놈만 축 쳐져 있으면 어떻게 캠핑 갔는데. 다 축 쳐져 있으면은 거기서 또 분위기 잡고 뭐라도 해보지. 한 놈만 쳐져 있으면 안 돼. 캠핑이 안 돼.
아, 얘꼭 죽이고 싶어서 두 번이나 휘둘렀는데. 두번다 옌병이네. 너무하네. 성녀님 태업 들어가셨고요. 요거는 스트레스 해소해 주셔야겠죠? 아주 좋은 판단이었어. 스트레스 해소 40밖에 안 돼. 아니, 너무했는데? 세번 연속 피했어. 나, 보통 놈이 아닌데? 식충이 하나 제거했더니 식충이가 하나 늘어났어. 식충이 보존의 법칙인가, 이거죠? 저 결국 밥을 4식 먹겠네요. 자. Nightmarish creatures can be felled. They can be beaten. 잡시다. 와, 미친 식충이들. 촌충이 둘이 있으니까 걸어 다닐 때는 이 허기의 봉인으로 밥을 좀 어떻게 했는데 안 걸어 다니니까 답이 없네. 자, 얘도 촌충 계열병. 파상풍을 치료할까? 촌충을 치료할까요? 사실 파상풍을 무조건 치료해야 되는데 촌충을 왜 치료하고 싶지? 참읍시다. 다음에 치료해줄게, 촌충은. 뒤틀린 농담 잘 통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더라고. 야스 방지. 자신에게만이네. 이것도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둘다 의미가 없네, 어떻게? 잠자는데 누군가 몰래 야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야스 방지해 주셨고요. 아, 요 횃불 졸라 많네, 그냥. 좀 버려도 되는데. 또 실패할 순 없죠. 욕심을 부리다가 항상 실패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선조템은 그냥 제일 편안하게 무조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이면 2, 3이네. 뭐, 다 인간이니까, 인간형이니까. 무상금 사냥꾼이 그냥 완전 미쳐 날뛰네요. 물론 아이템도 좀 미쳐 날뛰게 준비하긴 했어, 일부러. 왠지 얘는 좀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버프 먹여주는 보람이 있어요. 따따블로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고변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보람이 있어. 데미지가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표시까지 찍히고 그러면은 평타가 30씩 들어가잖아. 사실 버릴 거 많은데 그냥 들고 갑니다. 그냥. 나 자신과의 약속이야. 저번에 중간에 나오기 거의 직전에 쉼블럭 건드려가지고 선조템을 하나 골로 보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아니 네가 해제를 했어. 잘했다. 뭐 다른 말을 해줄 게 없네요. 잘했네. 그냥 원래 사냥꾼이었어야 되는데. 이게 은근 중독이 잘 걸리는 친구구나. 아, 이거 위치 왜 이래? 아까부터 좀 이상하다 했다. 이러고 계속 하고 있었어, 근데 미친. 감독님, 팀에 신경 좀 써주시죠.
이게 힘에 관심이 없냐. 위치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그런가? 하고 하고 있고. 하여튼 필요 없어. 보상이면 충분해. 음치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격려의 선율로 스트레스. 같이 노래를 불러야 되나 봐. 광대랑 그냥 노래를 듣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치라는 억이 나오죠, 이상하게. 아무도 못 죽이겠는데요? 이놈 저놈 때려서. 앞에 있는 놈을 뚝배기를 깼으면 되는데 너무 이놈 저놈 때리고 싶더라고. 좀 맞고 버티면 되죠. 쌔뺑이잖아. 누를 때릴 이유가 있어. 얘가 체력이 되게 낮거든요. 그런 결국 첫 번째 놈을 집중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력 30이나 깎긴 했는데 그리고 치명 다 쳐맞고 두 방이나 그것도 힐러 기절했고 뭐 신나네요. 그나마 다행이면 골고루 쳐맞고 있다는 거. 예라이. 예라이. 너는 잘 피할 거지? 믿는다? 와, 이거 돼지새끼 이거 치명타를 몇 번이나 치는 거야? 좀 치네? 와, 이 미친 돼지들. 이게 바로 광란의 돼지구만. 좀 치네. 또 얘를 교회를 보내야 되는구만. 42, 40 뭐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 그래도 한 두 칸 정도로 유지하길 바라는 심정이 있는 거지. 안 괜찮은데 이제 기분이 아주 나쁘네. 빈정상했어. 정찰은 그래도 잘하네. 도굴꾼이랑 현상금 사냥꾼이랑 다 있어서 정찰이 잘 되는 듯. 예수는 지뢰, 지뢰가 아니죠. 함정 해체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면 돼요. 괜찮아. 아, 촌충 빡세네. 그래도 네 개밖에 안 먹죠? 한 놈은 굶고 있거든. 아예 굶고 있다고. 음식 주문서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다. 사실 살짝 컨셉질이긴 했지만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어. 쟤한테 넘겨줄까? 안 돼. 그러면은 딜이 약해지니까 넘겨줄 수가 없네. 성수로 맨날 아이템을 열려고 성수를 가져오긴 하는데 그 확률이 되게 낮아 생각보다. 슬슬 나오나요? 집중적으로 2열을 노리는 게 기본이죠, 기본. 아, 3열로 갔어, 어떻게. 3에서 6 죽일만해. 오케이. 노리던 놈이 도망가서 당황. 아, 심한데요 상태가. 흡혈귀도 잘못 찌르네. 역시 성전상가.
전혀 관계없는데 왜 잘못 찌르는 거지? 우와. 야, 종교별로 다 먹어라 아주 그냥. 아, 4 부족하네. 괜찮아요. 내가 턴이 먼저 왔으니까. 성전사 대활약 하는 거 보소. 성전사도 좋아요. 되게 무식하고 느리고 노잼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못하는 게 없어. 날래 게다가. 시체 제거 기술이 없지만 쟤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 저항을 하네. 씨. 왜 그러세요? 그럴 줄 알고 둘 공격하는 거 가져왔다. 시체 빨리 제거하려고 그냥. 정전사한테 데미지 20? 딱히 방어력이 더 있는 건 아닌데. 아, 방어력이 15% 있는데. 그래도 저 어떻게 가능한 거야? 딴 놈이면 30 맞았다는 얘기 아니야 거의. 이번엔 와라. 아, 메뚜기 새끼 졸라 저항한. 아, 이동저항이 290%구나.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그러면 안 오지. 어. 오면 버그예요. 이제 왔다. 광신적 고발로 시체 제거 기술. 어차피 셀터님 없어지는 거 아니었어? 야, 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와, 그냥 치명타 빵빵 터지고요. 좋아요. 그렇게 많이 줘. 들고 가지도 못하는데 어차피. 아니, 그만큼 뭐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지 뭐. 탐녀를 조질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이라고 특별히 더 때리지 않는데. 특별히 더 때리네요. 여러분 기본 마음으로 나머진 때려줄 수 있지. 기절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저항하네. 이거 방어도 깎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내비두고 내비두기에는 스트레스를 넣어봤는데. 오케이, 일렬로 왔네. 그럼 성전사가 패주기라고 하고. 네가 화가 났어? 오히려 좋아. 기절 115% 될 수도 있어. 이거는 개소리고요. 장대치기. 이거 빨리빨리 써버리는 게 좋아. 방어력이 물러졌죠? 넌 죽었다. 평타가 30인데 네가 어떻게 버티니? 표식 찍힘 상대한테 피해 40%이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그래봤자 7에서 14밖에 안 되네. 아, 이거 스트레스 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42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건 아닌데 네 칸이 압박이 있어. 세 칸이면 조금 눈에 가고 두 칸 이하면 안 편안하고. 와, 이것도 다 버리는데 이거 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열어. 다 버린다. 신난다. 여기를 두 번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전진이라니. 암종 보구도 발부란 얘기야. 임포스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먹을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손이 갔어. 덕분에 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죠. 피가 너무 높아. 앞에 놈부터 죽인다. 놀라운 작전이죠. 뒤에 있는 놈은 일단 기절시켜 놓고요. 번뜩이는 비도로 언젠가 죽기를 바래. 그리고 앞에 놈부터 패면 돼. 금방 죽을 거예요.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봐. 뒤에 있는 놈보다 오히려 더 빨리 죽이죠. 딜이 아주 무식합니다. 현상금 사냥꾼 너무 개꿀이야. 미친 거 아니야? 좀 죽어라 너는. 형님 가셨는데 버티고 있어. 따라가야지. 뒤져갔어? 오히려 좋아. 마음을 비울 수 있죠. 위로 이렇게 돌면은 끝. 완벽하죠? 여기 두 칸만 가면은 끝나겠네. 인간. 게다가 2열에 섰어. 얘는 안 죽을 것 같으니까 기절시켜 놓고. 비도. 이거 시체를 제거할까? 그게 오히려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개소리죠. 뭐가 이득이야? 때릴 수 있는 놈이 있는데 왜 시체를 때리고 있어? 와, 그럴듯한 개소리에 스스로 속을 뻔했네. 기절이 잘 당하네. 목이 좀 얇은가 봐요. 목이 두꺼워야지 이게 딱 버티는데. 마이크 타이슨처럼. 방어력 좀 있지만 그냥 패면 죽겠죠. 이거는 방어력 관통인데도 데미지가 너무 약하고. 방어력 관통 기술이 얘밖에 없었는데 방패 파괴자란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그걸 다 해먹는 게 말이 돼? 그 데미지도 세. 아무리 DLC래지만 선은 지킵시다. 시체도 없애면서 때려. 저거는 그냥 끌고 오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앞에 있는 시체 제거하겠다고 생쇼를 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공격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사열에 안 닿네. 기절시켜 놓고 끌고 와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오겠지 설마. 어서 옵쇼. 아니 드레스 오지네. 그냥 15 스트레스 받은데 8밖에 회복 못했어. 개소네. 아, 얘가 턴 또 잡았어. 아까 죽일걸. 미친. 미친 소네. 루비는 이쁘니까 모아야죠. 해골재단. 이거 스트레스 받을 확률도 조금 있으니까. 아닌가? 무조건 피해인가? 좀 아쉽긴 하네. 먼치킨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아니, 지도가 들어있다는데 왜 싫어해? 삽도 필요 없네요. 장작도 필요 없고, 오반데? 야, 너무 했잖아. 뭐 그러니까 캠핑이나 하고 가자. 전충 치료해 줄게. 좀 너무 했네요, 진짜로. 이게 농담이 마음에 안 들어? 결정적인 연설 해가지고 마지막에 또한 마리 나오는 거, 야습 방지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무슨 야습 방지? 잡고 가. 아이고, 안 나오네. 까비요. 자, 드디어 그렇게 실패했던 선조템, 물론 계속 실패했던 건 권총이긴 했는데, 안전빵으로 잡았습니다. 와, 2800원 벌어온 거 실화냐? 손해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야, 이거 미친. 치료 좀 해줘야겠네. 저거 돈 주고 치료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개적자네. 어쨌든, 그래도 5%씩 이자 놀이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